그렇게 많을 줄 몰랐던 아동학대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해서 좀 이거를 나라도 나서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형편없죠. 103kg 아빠가 16kg의 아이를 발로 무차별 가격을 하거든요. 근데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때렸겠냐? 판사님들은 다 독심술도 익히신 것 같아요. 그 사람들은 때리면서도 아 이러다가 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저는 인지한다고 봐요.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거는 뭐 비난받아 마땅하고 항상 하시는 얘기는 똑같으면서 판결하는 것도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기계에서 꺼낸 붕어빵도 아니고 거의 비슷비슷해요. 사형을 선고하라는 것도 아니에요. 무기징역을 선고하라는 것도 아니에요. 그 죄에 걸맞는 그 사람들 너무너무 잔인했는데 15년이고 4년, 8년이고 그 뒤에는 나와서 아무렇지 않은 듯 그 사람들 살아갈 거 아니에요. 그 아이들은 이미 세상에 없는 거예요. 아동학대 없는 대한민국. 그리고 저희 제 아이 세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더 좋은